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곽경호입니다. 국내 수출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맡았던 석유화학 산업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강력한 도전으로 국제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실용화학센터를 찾아 석유화학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국내 정밀화학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59번째 초대 손님으로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박사님과 함께 국내 정밀화학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인지 우선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화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화학 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원천 기술 개발과 공공 인프라 지원 및 성과 확산을 위해 1976년도 9월에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그럴 계획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대전 대덕단지에 있는 연구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약 10만 평의 부지에서 9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 그 세계 최고의 화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반납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구 사업은 녹색 성장 화학 기술 개발, 첨단 화학 소재 원천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등 이런 세 가지 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본은 대전 대덕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실용화학센터를 이렇게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을 좀 보면요. SK에너지, S-OIL,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석유화학, 또 LG화학 이렇게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무지 많이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을 오게 된 이유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울산이 딱 하나 못 가진 게 있다면은 R&D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놓는 쪽에는 울산이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은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R&D 기능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30년이 넘도록 대덕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 그거를 지금 풍부한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울산에다 접목을 시키면은 엄청나게 울산 경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요 제가 내려오게 됐고, 또 아울러 더 나아가서 이제 울산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 기관들, 또 공공 연구 기관들, 울산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공공 연구 기관, 그다음에 울산대, 울산과기대 이런 곳과도 이제 같이 공동 협력 체계를 갖춰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울산이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화학산업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실용화학센터가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규모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중구 다운동에 이제 위치한 에너지 혁신단지를 이제 앞으로 조성하게 되는데요. 끝자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울산 테크노파크 옆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약 그 3,000평의 연면적이라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장 또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아마 이게 이제 울산의 최초의 세 개의 그 신재생 에너지 기법을 공법을 적용한 첫 번째 건물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이 앞으로 미래 그 그린 에너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저희는 과감하게 그런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 공법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이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은 약 100여 명에 가까운 그 연구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울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 착공은 금년 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이제 3월 달에 보면 울산에 그 자체적으로 하는 화학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3월 19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화학의 날 행사에 맞춰가지고 같은 날 저희가 같이 기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이 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그 부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사업을 많이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도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30년 이상 축적해온 그 한국화학연구원의 그 R&D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그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울산하고 여러 가지 협력 강화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최초로 생각을 한 게 지자체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이 같이 어떤 연구비를 출원을 해서 어떤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기술 협력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국 최초입니다. 지자체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비를 출자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R&D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R&BD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R&D에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R&D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사업화와 연결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금년도까지 하면 5차 연도라서 1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2단계를 준비를 하면서 요걸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요거를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요 타당성 조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는 지자체, 기업, 출연연구소, 그 다음에 중앙정부까지 이렇게 같이 아우르는 큰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또 이게 이제 울산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정밀화학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고 실제로 혜택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그 중소기업들과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술 개발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에 한 13개 과제가 현재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성공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석유공업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미끄러지는 이렇게 내리막길에 보면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색깔, 컬러를 집어넣어서 복층 그 코팅을 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가면 그 지하 주차장에 보면 거기도 코팅을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보실 텐데 거기에 쓰는 물질들이 지금 전량 수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 우리 화학연구원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접목을 시켰더니 이제는 전량 다 우리가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해서 이 수입 대체 효과를 이제 보게 된 이런 과제도 있고요. 또 울산에 많이 좀 알려진 회사 중에 또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벤처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첨가제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굉장히 고부가치한 이제 회사인데 거기도 이제 저희 연구소랑 이제 그 전도성 접착제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량 수입하던 그 제품을 국산화하는 그러니까 그 기대 효과를 볼 때는 연간 약 50억 원 정도. R&D의 중요성은 그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걷어들이는 그 효과, 정량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의 중요성은 이런 데부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최근 그 친환경 정밀화학소재 그 통합 워크샵이라고 열렸지 않습니까? 그 어떤 행사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0년간 수행이 되는 소재원천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원천 쪽에 이제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고, 산업원천에는 또 울산에 계신 그 우왕수 박사님이 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던 중에, 이거 사업 간에 같이 한번 통합 워크숍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좀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냐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그 벽을 허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과학자 그 특성상 내 거를 남한테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뭐 노하우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자기만의 영역을 이렇게 굳히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걸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거 맨날 그렇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침, 지난달 1월 21일 날 그 울산 지역에서 R&D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울산 과기대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거랑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하나 통합 워크숍을 더 하자. 이래서 이제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이제 그 통합 워크숍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공통 분모는 정밀화학 소재라는 걸 개발을 하는데, 요즘 또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정밀화학 소재에 관한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캐치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데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무려 약 그 연구자들이 80명이 참여를 했어요. 거의 한 분도 빠지지 않는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다 오셨고, 산학연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심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워크샵을 통해서 그 기대되는 효과 및 그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화학산업은 보면 이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과제 간에 같은 이런 통합 워크샵을 통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거를 실용화하는데, 사업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오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주제 자체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 전략에 그 부합되는 친환경 정밀화학 소재를 좀 핵심 원천 기술을 좀 개발을 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FTA가 일본과 체결이 되면은 우리 지금 정밀화학 소재의 그 무역 역조 현상은 더 심화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밀화학에 관한 우리하고 일본의 그 차이는 기술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통합 워크숍을 통해서 미리 거기 무역 역조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빨리 우리가 좀 갖고자 하는 게 이제 또 하나 큰 저희가 지금 기대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이번에 개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밀화학 소재들이 대부분 또 자동차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학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의 연관고리가 돼가지고 자동차 산업도 같이 또 한 단계 나가는데 우리가 큰 일조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이번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그 정밀화학 분야에 아주 권위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연구 경력이나 뭐 이런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여 년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얻은 그런 연구 경험들을 이제 어떻게 국민들한테 접근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2004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여자분들이 파마를 할 때 그 로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풀만 칠하면 어떻게 그냥 파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세계 최초의 그 신파마약을 한번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촉매 기술 아니면 그 나노 기술을 파마약에 접목을 시켰더니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깊어져가지고 이제 울산에서 마침 신화학 실용화 센터라는 또 이제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실제로 지역 그 기업들한테 연결을 시키자는 제 평소에 생각하고 이게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아니면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원천 기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또 국민들이 필요한 기술 그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 연구소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지역의 현장에 직접 가져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국가 경제적으로도 어떤 큰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이제 굳히게 돼가지고 앞으로 그 몇 년 더 울산에서 일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열심히 그 방향으로 연구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그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그 국내 정밀화학 분야의 현주소는 어떻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동차 하면 우리가 편리한 자동차가 바로 생각이 나고 또 조선산업 하면 배가 다 연상이 되는데 우리 화학산업 하면은 연상이 되는 게 없답니다. 딱 연상되는 게 이렇게 굴뚝 위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그러면 공해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나오는 하얀 게 공해가 아니고 딱 수증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국민들의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화학산업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국가 발전을 중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화학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위상에 많이 평가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화학산업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지금 찾아야 되겠고 또 과거에 아니면 현재까지의 먹거리 그러니까 정밀화학이라든지 우리 석유화학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저희 화학적인 바이오화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자원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초경량 자동차를 만들 때 지금 금속 대신 다 그 우리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 화학산업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이나 중동이 저희를 이제 너무 그 추격을 해와서 이제 저희 화학산업은 완전히 포화기 아니면 성숙기에 이제 도달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용 제품으로는 이제는 그 중동이나 중국하고 경쟁하기는 이제 좀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고부가치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저희가 진일보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위기이면서 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먹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가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 그렇게 발맞춰서 가면은 저는 우리 화학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그것들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석유학 단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을 비롯해서 여수, 그 다음에 대산. 그러니까 우리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 이렇게 고르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 그 국가 경제 쪽을 굉장히 버티고 있는 큰 축이거든요. 그 벽들이 굉장히 좀 굳건했습니다. 허물기가 어렵고 협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금년에 이 세계 석유학단지 관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거를 굉장히 꿈꾸고 노력을 해왔는데 금년에 이제 그 석유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 협의회라는 게 결성이 돼서 이제 앞으로 한 회사가 아니고 단지 내에서도 한 회사가 아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같이 고도화되고 나아가서는 세 개 단지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이제 앞으로 작업을 몇 년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 석유화학 산업이 먼저 주축이 돼가지고
이게 서로 고도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이거 석유학 산업을 한 단계 올리게 되면은 저희 석유학 산업이 제공하고 있는 그 주력 산업들이 결국 자동차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뭐 컴퓨터, 뭐 조선 산업 다 이런 데 저희 그 소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전반적에 있는 모든 주력 산업들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력 하나와 저는 하여튼 그런 앞으로 서로 같이 협력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지금 꿈입니다. 지난 60년대 초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었던 울산에 미래의 기적을 알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첫 석유화학단지 기공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고전을 겪고 있지만 미래 성장 산업인 정밀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탑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연구의 중심에선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와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인이 간절히 바라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이 이 같은 기관 설립을 요구해온 지 10년 만의 성과입니다. 울산 사무소 개소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은 상당수 해소될 전망입니다. 울산 사무소가 문을 열기 전에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관련 업무를 볼 때 부산 울산 지방 중소기업청이 있는 부산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접근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에러가 있을 때 하시라도 찾아와서 상담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은 부산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정부 시책 이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역시 거리상의 이유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해오지 못하면서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에는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비해 울산 지역 기업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울산사무소에서는 벤처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현재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문을 연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가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역경제매거진 유기합니다.